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형벌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도 다시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이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착한 놈들은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지키는 놈들은 뭐예요? 지옥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근데 그건 그렇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조상 대대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에게 살짝 속아버렸대.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완전히 이제 뜻에 반하는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죄 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버린. 이때까지는 그런 일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할게? 하나님 오신다. 퇴근 시간에 아이들이 뭐요? 아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좋아했던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뭐요?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 하나님 온다. 숨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 가리자.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꽉 받고, 그렇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것은 하나님이 벌준 거예요. 그 죄에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곳이고, 더한 곳이고, 그렇죠.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뭐예요?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예.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탁 달라지면 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그 죄를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아프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갑자기 오해를 당했어. 여러분, 오해당한 심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특히, 누구한테 오해당한 것이 제일 마음 아파요? 내 새끼들. 정말 마음 아파. 자, 저도 오해 당해봤습니다.
왔어, 내 새끼들한테.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 하나님 다 알아요, 안 알아요? 몰라요. 예, 네,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먹지 말란 선악과도 먹었고, 예. 네. 그리고 자기가 만나러 가니까 숨고,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아.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게? 어디 숨은지 다 알아. 먹은 것도 다 알아,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뒤로 싹 돌아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바로 뒤에 가자. 이놈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습격을 안 합니다. 아주 안 하고 뭐요?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공표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요? 불렀습니다. 아담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 어디 숨은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어디 있어? 절대로 여러분, 이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 자, 여기 따옴표가 있어, 그렇죠?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난 음성으로 어디서 이 새끼들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야, 아담아, 어디, 얘들이 어딨어? 어딨어? 이랬는데, 어디냐! 이러면 성경 전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 네, 성경 전체를 전부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 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맨 처음 율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 율법을 뭐예요? 안 지켰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첫 시간, 첫 시간 뭐 들으셨는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만들어서 주면 지킬 수 없도록 완전히 변질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즉,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 나 율법 잘 지켰어요. 그래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인지 모른 거야. 그럼 난 잘 지켰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와, 내가 속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 아,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처럼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율법 이외에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쉬울 거예요. 이제 율법 이외에 율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근데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인간 한 사람도 없다, 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건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예수는 율법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요한복음 5장 30절에 39절에 구약 성경에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렇죠. 율법이지. 자, 그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었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지적 수준이 좀 높아요. 높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왜 그렇게 했어요? 나의 본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는, 해놓고, 왜? 나의 본래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이게 남아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성경, 복음이란 것은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자꾸 보고 공부하고.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예수는 어디 나타나 있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 구약 성경에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뭐예요?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다 내 얘기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죠.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 아들인 나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제는 영생을 얻을 때가 됐다. 그 말이나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나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로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의 이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막 이제 성경이 여길 봐도 같은 말, 저기 로마서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내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럼 야 그렇지 아멘 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로 갈라 그래? 자꾸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자,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첫째, 이것부터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디 숨었는지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기 새끼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 새끼들은 뭐예요? 벌주러 온 줄 알고 숨어버렸어. 제가 옛날에 이제 저는 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으면 무섭게 설교를 해. 그렇죠? 하나님의 화가 났다. 근데 저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화를 낼 리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예.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4살이었어. 그런데 이 손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 나이와 똑같아. 그런데 우리 딸은 이제 큰딸, 둘째 딸, 그런데 그때 8살, 7살, 4살 이렇게 돼. 근데 이 손님으로 온 이 아들이, 그때는 제가 이제 뉴 스타트 한다고. 너희들 초콜릿 절대 먹으면 안 돼. 네. 우리 박인순 씨가 초콜릿을 사와서, 제가 고민했다고. 저 그랬죠. 그래서 생일 케이크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좋은데,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것이, 제가 어릴 때라는 것은 1950년도예요.
그때 전쟁 때야, 6.25 전쟁 때. 뭐, 맛있는 거란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일본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모리나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밀크 캐러멜이란 게. 근데 그 캐러멜이 어쩌다가 얻어 걸리면 그날은 천국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캐러멜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 어머니가 뉴 스타트 오실 때 캐러멜을 사가지고 와요. 건강식은 안 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그런 거는 먹어도 돼요. 왜? 네. 그거는 캐러멜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그 어릴 때, 그 7살, 8살 때. 그래서 엄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는 거야.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로 사실적으로만 학대하면서 뉴스타트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 맛 좀 보셨어요? 안 줬어요, 없어요. 응? 하나도 안 줬어. 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난 한쪽 안 먹었는데. 그냥 박사님 받으신 줄 알았어요. 우리 진영이 네가 다 먹어보는 게 아니야? 우리 젊은 직원들이 후닥닥 다 먹어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맛만 보는 거죠. 한쪽 탁 해서. 아, 오래간만에 먹고 케이크 먹어보니 맛있구나. 자, 어이구,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맛있는 거 갖고 오면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너무 젊어가지고, 아, 이거 저 참가자들 주면 안 돼. 그러면 다 먹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 세 명이 너희들 얘들은 절대 초콜릿 안 사주고 못 먹게 하니까 우르르 그 세 명 다 그 아이한테 가서 초콜릿 좀 나눠 달라고 이제 구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놈도 남자라고 여자한테는 안 주고 누구한테 우리 아들한테만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나 둘이가 동생한테 또 그걸 한 거야. 그 이 동생이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먹는 초콜릿이라 너무 아까워서 누나들한테 뺏기기 전에 입에 다 쳐넣어버렸어. 그 누나 둘이가 아빠를 찾아온 거야.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우리 아들 이름이 이제 데이빗인데,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는 거야. 고자질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왜요? 그 고자질한 이유가 뭐예요? 혼내라고. 왜 혼내라고?
왜 혼내야 돼? 왜 혼내야 돼? 자기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라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동생을 혼내고 싶어. 그런데 아빠가 대신 혼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데이비드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빠 저 마스터 베드룸, 그 우리 부부 침실, 화장실, 목욕통에 숨었대. 그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 그 뭐야? 벌 주라 이거야. 왜 자기들 분풀이 해달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심보를 본성적으로 가진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노를 삼으면 배가 아프다든가 그게 우리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배가 아프면 그 스트레스로 왜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논사딴 소리를 듣고 사춘 그렇죠? 왜 그래야 돼? 맨날 그렇게 사는 맨날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누가 잘 됐다 뭐 우리 사촌이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그 괜히 배가 아파.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서도 좋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 온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돌멩이구나 다이아몬드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내가 다시 느끼게 해서 다시 십자가의 구원을 무조건적 구원을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불쌍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막내 아들은 초콜릿 먹고 누구 때문에 숨어서 누나 때문에 숨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이제 뭐요? 혼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목욕통 속에 숨어가지고 유전자 켜져요, 꺼져요. 초콜릿 그 맛있는 거 오래간만에 한번 얻어먹고 유전자 다 꺼져. 그게 누나들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누나들은 아빠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 우리는 안 먹었대. 그 뭐요? 율법 지켰다 이거지. 초콜릿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빠는 그러면 누나들이 착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아들이 더 불쌍하지. 그래도 먹고 이 자식은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숨어 있을 정도니 누나들은 뻔질나게 와서 우리는 안 먹었거든요. 아빠, 데이비스 먹었어요. 혼내세요. 교인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거 정말 나쁜 본성이야. 그게 죄야.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찾아갈게? 우리 막내 찾아갔어요. 그 목욕통, 화장실로. 왜 찾아갈게? 혼내러 갈게.
뭐 하러 갈게? 내 막 하나밖에 없는 이 막내 아들, 응? 그 유전자가 막 꺼지고 지금 발발 떨고 있어. 걔를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그래서 아빠를 조건적인 아빠로 생각하니까 아빠가 이제 혼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금 목욕통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그 고통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아빠가 준 형벌이에요. 누나들이 내린 형벌이야. 사단이 아빠가 너 혼낼 거야. 나는 형 혼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귀한 내 아들 지금 유전자 꺼져가지고 T세포가 지금 뭐 다 죽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빨리 유전자 켜줘야지. 구원하러 갔어.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갔어. 죄로부터 구원이란 게 뭐예요? 아빠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빠가 아니구나. 이 초콜릿을 먹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보니까 이 자식이 다 숨어 있어. 그래서 아, 예, 저 또 다 이렇게 유리창을 그 미국식 집에는 목욕통에는 이렇게 이렇게 미닫이 아저 뭐야 이 문을 했어요. 이렇게 그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러죠. 쫙 열고 닫고 닫으면 그게 이제 유리가 반투명 유리예요. 흐릿하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보여.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보이는 척했지. 얘가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안 보이네. 얘가 그때 뭐 이렇게 공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아 공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우리 데이빗이. 아 그러니까 문이 쫙 열려. 어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자식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공놀이는 하고 싶고 벌 받을까봐 무섭고.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지금 얘는 초콜릿 그거 하나 얻어먹고 아빠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아빠 무섭다, 아빠 혼낼 거야.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러 왔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왔어.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좀 피곤해서 쉰대.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피곤하구나. 그래. 그러면, 그럼 피곤해서 공놀이 못 하겠네? 그랬더니, 그래도 할래.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 나와. 그런데 나오면서 배를 이렇게 안고 나와. 이 자식 그 녀석이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초콜릿 먹고 약간 이제 배가 불편한 거야. 그리고 또 누나들이 뺏을까봐 왕창 그냥 입에 쳐놓고 배가 아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가까이 조금씩 가까이 가야지. 그렇죠? 그럼 아빠가 배 만져줄까? 배가 왜 아프지? 모른 척. 그때 이제 제 본래 성깔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초콜릿 먹었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맨날 내가 너희들을 벌 주리라.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 그 열재앙을 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해. 지금 하나님은 바로 애굽 왕 바로까지도 어떻게 구원하려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재앙이란 건 뭐냐, 여러분?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 뉴 스타트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그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분이다. 이제 김정은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김정은이가, 아, 그런 하나님이세요. 박사님.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가능성이 뭐예요? 아직도 죽기 전에는 다 그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김정은이 지금 막, 죽여놓고, 막, 그 막, 죄책감하고, 막, 불안감, 시다니까 술 자꾸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뚱뚱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준 형벌이 아니잖아.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형벌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잊어버렸다. 반어법. 반어법이야. 여기 성경은 반어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형벌을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막내가 아빠가 나 혼낼 거야. 아빠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빠거든. 그래서 발발 떨고 지금 배탈도 났는데, 그 배탈이 아빠가 준 형벌이요? 예. 네. 지가 내 아들이 아빠를 조건적으로, 뭐요? 생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세야.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와, 우리 아빠가, 그럼 배탈이 언제 끝나요? 와, 우리 아빠는, 나를 벌주러 찾으러 온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배탈은 나가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구나. 이리 와. 아빠가 배 만져줄게. 그래서, 만지면서, 근데 얘는 이제 표정이 불안한 거야. 누나들이 틀림없이 아빠한테 고자질을 했을 텐데, 아빠는 자기가 초콜릿 먹은지 모른 것 같아.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를 만져주면서, 이제, 그 노래를 흥얼거려서 분위기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잡아야 되니까, 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다다다다다라라. 라라라라라. 아, 이 자식이. 초콜릿 먹은 거 알 텐데. 제 얼굴을 가만 쳐다봐. 알 텐데, 무슨 노래까지 불러주고. 하니까, 감동 받았게, 안 받았게. 아파. 이제 안 아파. 야, 낫구나. 했더니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왜 배가 아팠을까? 그랬더니, 나 초콜릿 먹었다고. 그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회개하면 만져주지가 아니야. 아시겠죠? 구원을 받으면 회개를 하게 되어있어. 아시겠죠? 와, 하나님은 이런 나들 구원, 조건 없이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뭐요? 몰랐구나. 결국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반겨주니까 드디어 탕자는 뭐 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가 회개지. 뭐 돌아오기 전에 작전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러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러겠냐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빠가 받아주실 것이다. 그건 뭐요? 조건적이지.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그 탕자가 와서 주절주절 자기가 꾸며낸 대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무조건 먹을 걸 알았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뭐예요? 옷 가져와. 제일 좋은 옷. 그때는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가락지, 반지. 가져와서 끼워줘. 그 반지는 뭐예요? 가문을 나타내는 반지예요. 그건 뭐, 반지를 끼워줬다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일꾼 중에 하나로 하라고? 아빠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로부터 죄로 자초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말 안 듣는다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설명만 들어도 유전자 안에서 켜지고 있어 안 켜지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가지고 공놀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초콜릿 다시는 안 먹겠대. 근데 제가 그 말 믿게 안 믿게? 안 믿어요.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먹을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거를 내 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형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죠, 그렇죠? 그 조건적사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자, 탕자가 도망갔지.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니잖아. 그런 아버지는 탕자가 그 자식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거든. 그것처럼 않고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그러니까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줬다라고 하나님 말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죄인들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얻은 형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반어법적으로 죄의 책임을, 죄인들의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반어법적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완전히 뭐가 돼? 사랑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제는 성경, 구약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는 우리 막내 아들을 찾아가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람과 자기 새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구원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모른 척하고, 어디 숨었는지 다 알면서도, 그리고, 얘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도 다 아시면서도, 모든 걸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그건 왜 그럴까?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것을 하나님 확 얘기해 버리면 막 기절초풍할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알았구나. 우와. 왜 따먹었어 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 다 이제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근데 그 아담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버섯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바른 말 해요? 거짓말 해요? 그렇죠. 버섯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지. 그런데 아담은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벌치마를 해 입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예요? 가렸죠. 왜 가렸어요? 그런 거 안 가리면 하나님이 꾸짖을까봐. 그 뭘 그런 걸 덜렁덜렁 하고 댕겨 좀 가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거 좀 가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가리든 안 가리든 무조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면 두 살, 뭐 세 살 이때까지도 덜렁덜렁한 거 하나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누구에게나 엄마에게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네 살 다섯 살 때쯤 되면 어떻게? 엄마 앞에서도 야! 조건적으로 변질돼가. 그러면서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는
벗었기 때문에 그거는 증세, 죄를 짓고 나타난 증세 불가해. 그렇죠? 사실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진짜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게 진실이지. 그렇죠?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이 뭔지도 모르게 돼버렸어. 이게 왜 그래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직후부터는 완전히 사단의 영적 에너지에 아담의 생각이 뭐예요?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왜? 선악과 다 먹고 나니까 괜히 뭐예요? 창피스럽고, 뭐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져서, 그래서 숨었다. 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의 치료는 다 증세 치료예요.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다고. 원인을 자꾸 외면해. 왜?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괴로워야 안 괴로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럴게? 자식아, 진실을 얘기하라고, 진실을. 네가 왜 말이야? 벗은 줄 알고 두려웠었으면, 벗어도 괜찮았잖아! 원인이 뭐야? 그렇게 아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초라고 그래. 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인 본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하라.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랬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누가 너를 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보고 벗었다고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잘 생각해보라. 나는 너한테 벗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 근데 네가 왜 야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인이 자기가 어떤 상태로 변질이 됐는지를 어떻게 자꾸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한, 그래서 죄인들이, 아, 내가 이 문제,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고 벗었다고 한 적 없잖아. 내가 너더러,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먹었잖아! 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먹었잖아!는 뭐예요? 정죄야. 죄 지었잖아, 이 자식아. 그러나, 분명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혹시 먹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뱀 말을 듣고 들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또 다른 말을 하면 네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심오한 질문. 그랬더니 그 질문의 뜻도 목적도 알아차리지 못한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참 한심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대답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 누구? 예. 네. 부인,
아내 이브입니다. 그건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어. 그, 이제,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오는데, 이놈의 마누라 때문에 먹었다! 근데 이 마누라는 누가 준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주는 거 안 받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까봐 그 말을 못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누라가 내가 보고 먹으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안 먹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누라의 말을 내가 안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생각하고 먹어다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려?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네, 무새끼. 이런 놈을 가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이브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복음이 쫙 나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시침이 탁 되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어떻게 꿰어서 나를 먹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응? 사실은 맞는데. 결국 자기가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싶어서 먹은 거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진실을 속인다고. 이게 이제 사단의 지배하에, 조건적 사고방식의 지배하에 들어간 인간들의 대화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가 진실을 살짝 피해가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뭐요? 대화를 해요. 그 모든 대화 전체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를 받아라고 말한 이 말을 저주를 받아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자동적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여 이렇게 읽어버려.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자동적인 조건적 성경은 너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뭐야? 진리는 생명이요. 거짓은 뭐예요? 사망이야. 저주는 사망입니다. 사단 자체는 자기가 뭐예요? 이미 거짓의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천국에서 천사들도 그렇게 속이더니 이제는 지구에 와서 누구까지도 속여? 인간까지도 속여. 그래서 속이고 속일수록 사단은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거짓 사망 속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 선택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가 이미 저지른 거짓보다 더 뭐요? 더 저주를 받았어. 그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 자기가 선택받아. 자 여기 보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뭐 뱀은 배로 다녀야 다녀요. 배로 다니고. 근데 배로 다니긴 하지만은, 뱀이 흙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흙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단 말은 항상 너는 생명을 모르고, 뭐예요?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너는 먹는다고 먹는 것이 다 그거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사단이 하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했죠. 이거를 이놈의 새끼, 너는 말이야 종신토록 배를 다니고 먹을 땐 전부 흙만 처먹일 거야. 그 말 아니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항상 진리가 아닌 거짓, 사망.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아닌 조건적 사랑, 그 거짓이죠. 그것은 생명이 아닌 거짓이죠. 그죠? 그 거짓을, 너는 거짓에 항상 뭐요? 지배를 받을 것이다. 루스벨과 뱀은 어떤, 루스벨과 뱀은 어떤 같은 의미? 아, 그렇죠. 루스벨이 이제 상징적으로 뱀은 루스벨이죠. 그래서 루스벨은 천사기 때문에, 사단은 천사기 때문에, 천사들은, 항상 모양이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나타났다가 또 뭐예요? 팍!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부터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니까, 잠깐 동안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 몸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났다가 또 착!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렇죠. 그건 이제 양자 역학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님 이제 사단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이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여자라는 말은 막 그냥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 그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야. 교회 원형.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 누구를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뿌리가 되는 그 교회, 하늘의 교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뭐예요? 하늘 교회의 뭐 지부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셔서 세우고 돌아가셨어.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예배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예루살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 후손은 뭘까?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 세워진 뭐예요?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과 원수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미 천사장 루스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해서 하늘의 전쟁이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은, 하늘 예루살렘의 후손은, 어디에 예루살렘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워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새, 그렇죠, 지상의 새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 모임이 바로 뭐요? 하늘교회 후손. 우리가 여자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땅에 건설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설된 건설된 지금 우리들과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여자의 본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후손이죠, 우리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는 말. 여자의 후손들. 우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대갈통을 상하게 한다. 대갈통을 때려 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답은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하나 옳다고 생각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사단은, 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은,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발꿈치를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발꿈치를 상해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무슨 말까?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 사고방식, 주장, 그렇죠? 사상. 사단의 사상을 때려 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단의 대갈통은 뭐요?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한 아직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발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꿈치 상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쉽게 갈 수, 와, 발꿈치 상했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불편해. 그래서 발꿈치를 상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예,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길을 어떻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전 세계를 댕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때리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이슬람교 같은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뭐요, 거기서는 기독교를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한몫하고 있는 거지. 발꿈치를 상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전파한 거짓,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뭐예요? 제거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율법주의로부터.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제 아내가 이제 이부죠, 이부. 여자에게 이랬을 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내게, 이게 이제 막 한마디로 하면 지랄 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앞으로 뭐예요? 네가 이런 이제 사단을 따라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 이게 이제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 하니까 결국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뭐를 주는 거요? 벌을, 형벌을 주는 거라, 이렇게 이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16절까지 도달할 그 과정은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뭐예요? 결과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도 자기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가 여자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이 말은 자,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봐야 돼요. 개정은 뭐라고 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참 이해가 힘들어서 또 다른 번역을 봤어요. 공동 번역 보니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로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대.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 지만 아무리 주물라고 해봐야 결국 남편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사랑하는 부부이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서로 지배권을 어떻게 쟁취하기 위하여 다툴 것이다. 그거는 죄의 조건적으로 변질된 결과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부이지만 서로서로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편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는 전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야.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도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처음 탁 만들었을 때 모든 유전자가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잉태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잉태 고통을 더한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지금까지 그 죄 짓기 전 상태로는 잉태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죄인이 된 지금부터는 뭐예요? 잉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해서 내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에서 조건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유전자 변해야 안 변해? 그 유전자가 변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고통과 함께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인데. 응? 그렇죠.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반어법을 모르면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다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아시겠죠? 김소월의 시, 여러분, 그 진달래꽃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반어법을 정말 그렇게 멋지다고 그럴까? 그렇게 구사, 놀랄만 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참 영변의 약산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영변의 약산 또는 영변 약산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영변의 약산. 그러니까 참 묘해. 그 어감이 진달래꽃. 아름다다. 한 아름 그 진달래꽃을 따다가 어떻게 가시는 걸음마다 뿌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게? 그 다음 줄 생각나요? 예? 네? 예. 네. 가시는 걸음마다 지려 밟고 가시오리다. 지려 밟고. 이 처음 보는 단어죠, 그렇죠? 지려. 이게 참 안 쓰는 말이에요. 지려 밟다. 지려 나오면 밟다가 나와요. 지려 밟. 지려 밟고는 무슨 말이냐서 짓밟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진달래꽃 따다가 내가 님의 가시는 길에 뿌려줄 테니까 질려 밟고 가라는 거예요. 짓밟고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고통스럽다. 내 마음을 짓밟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뭐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내가 눈물 한 방울은 안 흘릴 테니까 짓밟고 가시라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님이 가시면 죽을 거란 얘기. 그거를 반대로 얘기했다. 그 사랑을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이 자식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뭐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도망간 책임을 아들한테 지게 하지 않고 내가 잃었으니까 아들의 모든 죄는 내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잉태 고통을 더 크게 하겠다는 말은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반어법은요 성경의 극치입니다. 사랑. 정말 그러니까 논리적 표현법이 아니고 무슨적 표현법이다. 감성적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논리요 감성이요. 이성적이요, 감성적이요. 감성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이기도, 논리적으로도 진리지만, 감성적으로도 진리.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서로서로가 뭐예요? 조건적으로 둘 다 부부가 변해버리면 둘 다 어떻게 돼?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내 좋을 대로 해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남편의 지배하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런 예언입니다. 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것을 창세기 3장 16절을 형벌로 보신다면 큰참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죄인들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죄 짓는 인간들에게 뭐 형벌을 주신다. 끝까지 형벌이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묻혀버립니다. 복음이란 것은 죄인이 형벌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복음이 나타나요. 죄 지으면 형벌을 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형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정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만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도 길어졌습니다. 이번 기는 2부 세미나 강의 시간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길어지면 제가 진영이한테 좀 미안해. 편집하고 손볼 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이런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 참 멋지죠? 진실되고 아름답죠? 선하시죠? 자,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네, 쫓아쳤다. 왜? 너희들은 이제 에덴 동산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나가. 내 쫓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쫓았다는 거지. 이 내 쫓았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그래서 쫓겨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창세기 3장으로 봐서는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신학적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 뭐를 보고? 내 쫓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내 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쫓았다는 말이, 크, 멋진 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형벌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형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여 라는 그런 무수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들은 다 반어법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합니다. 사단은 항상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작용하여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그 사단의 음성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든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